자, 여러분, 딴 게 아니고 오늘은 말이요, 응? 어제 잡은 거 알지요? 밤에 요거 한 마리 가지고 어떻게 아쉽지만은 맛있게 먹어야지. 이제 해. 근데 어떻게 잡아야 될지 난 이거 아주. 일단 물을 좀 버려봐. 그렇죠, 물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물 버리고, 예, 해물로다가 담아서 그걸 싹 건져내야 되겠어. 봤어 봐, 물을 싹 없애야 돼. 버렸다니. 여러분들 말이요, 어젠 밤이라 제대로 못 봤죠? 제대로 한번 보시오. 오호, 이거 큰일 났네. 어? 아우, 씨, 어? 아우, 야, 이게 힘이 점점 더 쓰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원래 힘이 좋아요. 좋고, 여기 봐보세요. 색깔이 틀리잖아요. 색깔이. 야, 이거를. 네. 냉동실에다가 그렇죠. 넣어놨다가 완전 예. 기절해먹는 갔다가 해요. 예, 예. 안 되겠어. 이거 뭐 보통 힘이 쎄야 센 게 아니잖아. 자, 예. 제가 이렇게. 자, 빨리 꼭 묶어. 거기. 내 힘으로는 내가 이길 수가 없어. 장어엔 또 생강이 들어가야죠. 생강이 예. 있어야 되잖아. 장어 집감은 무조건 생강 주잖아. 그렇죠. 그게 우리도 생강을 먹어야지. 예. 접시 하나 가져와. 접시요? 그리고 장어 기절했나? 빨리 봐봐. 아, 예, 예. 저도 오늘 장어 그렇지. 맛 좀 보겠네, 자연산장. 너무 대하이간 사진쟁이까지 차례가 갈라나 모르겠네. 부장님, 찾았습니다. 자. 기절했어요. 기절? 예, 예. 완전히 뻗었어요. 기절했습니다. 이제 만져도 힘을 안 쓰네. 아, 이게 반드시 가야 되는데 이거. 괜찮아요, 이장님. 뭐 내장부터. 야, 이 쓸개가 좋다며. 예, 예. 쓸개가 끝내주죠. 터지면 안 되니까 잘 하셔야 돼요. 어, 슬슬 터졌네. 아이씨. 터졌어. 아이, 그 아까운 쓸개를 다 터쳤네. 아이. 어, 이거 또 살아나. 이거 봐, 이거 또 살아나. 이거 봐, 이 힘 주는 거. 아이, 나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약간 기절했었는데 또 살아나. 어, 이거 봐, 꼬리 오죠. 관자별이야. 이거 또 살아났어. 또 살아났다니까. 힘 주고 이거 봐, 칼이 안 들어가. 이거 봐, 이거 꿀이 드는 거. 그만 좀 들어라. 이장님 힘들다. 아휴. 이 아까운 살이 여기에 다 붙어 있어. 너. 아휴. 아이, 내가 기술이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헬수를 알아야지. 그냥 뭐 맛만 있으면 되죠, 이장님. 그래도 이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더라고. 네. 좋은 장어를. 아이 참. 힘은 얼마나 줬으면 이장님 이게 죽어서도. 아니, 냉동실에다 갖다 넣어놨다가 기절했는데 또 하니까 또 살아나서 야. 힘을 주니까 칼이 들어가지도 않아. 얘도 안 죽는답니다, 이장님. 익는 소리가 납니다. 소리 한번 들어봐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좌우지간 한 마리 어제 그냥 그 힘쓰는 놈을 잡아다 그래도. 그죠, 이장님. 맛은 보지. 아니, 맛 보지. 이렇게 먹어야지. 아, 기야. 야, 숯불에다 보니까 아주 냄새 끝내준다. 예. 여하튼 뭐 손질은 내가 잘못했다 치더라도 안주는 아주 똑 떨어집니다. 요만하면 뭐 충분하지 뭐. 자연산 장어
야, 잘 익는다. 이거 얼추 다 익었는데 이제 소주로 한 잔 먹어야지. 이장님, 응? 소주보다 저 노봉주라고 해갖고 벌집 술 담아놓은 게 있어요. 노봉주도 있어? 아, 있죠. 그거 드리려고 내가 그 해놨어요, 이장님. 그거 좀 한 잔 하자고, 이장님. 잘 익었어. 회장님, 술 갖고 왔어요, 회장님. 갖고 왔어? 네. 5년 됐어요, 5년. 5년? 네, 이거 동생이 이장님 온다고 해갖고 같이 드시라고. 고맙게 네. 먹었다고 전해주고. 네. 아, 이거 쓰는데 아주 침 나와, 혼났어. 한번 먹어봐야지. 웃음이 절로 나오네. 자, 한잔 따라드릴게요, 회장님. 야, 끝난다. 아니, 네. 저 뼈도 다 갖다 구워 먹자고. 아, 그래요, 회장님. 그러면 뼈를 제가 지금 갖고 오겠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한번 내줘야죠. 아직도 살았다고. 아직도 살아있어? 이거 봐, 이거 꼬리가 아직도 살아있어. 이거 참냐고? 애 먹었잖아, 회장님. 아, 참, 네. 얘들. 어, 이거 봐, 이거. 지금도 힘을 쓰고 있어. 응. 네. 하여간 낚시하느라고 고생했고. 안 그래, 이장님이 덜 고생하셨죠. 이장님, 그래도 비레미라도 잡았잖아, 회장님. 올해 좀 비레미가 또 나오니, 이거. 이야. 향도 터네. 응? 이야. 끝나, 저게. 야. 사진쟁이. 살짝 찍어서. 먹어봐. 진짜 먹고 싶다, 이거. 진짜 맛있지. 왜 침 흘리는 거 봐, 이 사람. 여러분들, 이거 맛이. 이야. 끝내주네요. 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와, 야. 근데 왜 이렇게 쫀득쫀득하지? 입에 들어가니까 그냥 살살 녹아가면서. 살짝 녹네요, 이게. 이야. 와. 2% 누님, 이 장어가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누님. 아니, 저 사진쟁이 줄게. 걱정 마려. 아, 사진쟁이 주지. 저만 처먹는다고 분명히 욕일 거란 말이야. 자, 사진쟁이. 살살 녹어. 진짜지? 누님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해간 딴 때 더 맛있는 걸로 대접해 드릴게요. 끝내주네. 야, 야. 노봉주가 약간 화하네, 화해. 예. 끝내주네요, 회장님. 야. 회장님, 이제 장어도 이렇게 잡아봤잖아요. 쏘가리 한번 잡는 거 어떻게 하죠, 회장님?
나는 자네만 믿네. 나는 뭐 피레미 뺏기 못 잡으니 기술이. 그냥 난 이 사람만 믿으면 되는 거요. 이장님 꼬리 한번 드셔보세요. 아, 요 꼬리? 네. 사진쟁이 주야. 꼬리가 제일 귀한 거 아니에요. 장어는 꼬리를 먹어야 되냐. 그렇죠. 이장님 이게 시계까지 다 먹은 거예요, 꼬리가. 사진쟁이 먹어. 아, 잘 박아드릴게요. 잘 잡아준대.